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선민 선수 군에서 전역을 했는데 네, 박지성 어드바이저 지금 네. 오늘 경기 직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성은 관중들도 25% 정도 허용했잖아요. 네, 네. 송민규 선수의 전북으로의 6점짜리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두에 올라있는 울산은 오늘 울산과 강원의 경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자, 대승이 있었던 전북이었습니다. 백승호의 시즌 첫 번째 골과 구스타보 선수의 네 골을 빼서 전북이 더 큰 힘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왼쪽 측면을 두드립니다. 박진성의 패스입니다. 송민규. 네, 송민규. 오른발. 다시 크로스. 그날의 문에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대구를 상대로 그 여건, 그 환경은 그러니까 보면 볼이 앞으로 나가지 않다 보면 뒤쪽에서 볼이 머무는 경향들이 좀 많았는데 네, 포스터버 아크 정면 옆쪽으로 살짝 내줬습니다. 자, 송민규 오른발 슛! 자, 깔린 슈팅!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네. 측면 자, 죽은 공간인데요. 자, 찌바사 다리 사이로 그 빠질 때 대구 반칙. 자, 오늘 슈팅 개수는 전북이 두 개, 대구가 세 개인데 전북은 네. 자, 전북은 그대로 가죠. 송민규입니다. 송민규 가운데 풀서버 있고요. 아, 송민규의 빠른 돌파. 골라인 근처에서 그걸 골키퍼가 지켜냈습니다. 야, 세징야도 상대의 미스를 끊어서 너무나 잘 올라갔는데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최영훈 골키퍼. 네, 한 명 줄이고 네. 김준혁을 올렸습니다. 두 골 뒤진 거기에 더 무게를 돌려놨어요. 그렇죠. 네, 패스가 조금 짧았습니다. 다시 중앙 쪽. 네, 박진성 선 윙으로도 뜁니다. 윙. 네. 온더볼. 자, 지금은 어떨까요? 송민규 볼을 대고 끝냅니다. 아까 전 왼쪽 발이 닿지 않았고요. 다시 문선 열리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세징의 역할이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선수죠. 자기 중심으로 오는 볼. 아, 송민규 자 돌아서면서 너무 꺾이면서 볼대 왼쪽으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어? 자, 다시 송민규입니다. 송민규 쪽입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발 슛 깔렸습니다. 땅볼 슈팅이었습니다. 송민규. 일류첸코가 최근 다섯 경기째 뜹니다. 네, 지금 크로스 넘어오는데요. 이거 일류첸코에게 나옵니다. 자, 아, 받지는 못했던 일류첸코 있어요. 자, 송민규 송민규의. 왼쪽에 한교원도 있어요. 자, 송민규 중앙 쪽 이동하다가 왼쪽에 한교원에게 한교원 한번 제동. 그리고 송민규 이동을 하면서 문선민! 아, 이벤트! 와, 지금은 너무 살짝 빗나갔던 문선민의 슈팅 장면입니다. 왼쪽에 송민규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대구가 이제 이근호 선수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경험만. 자, 중앙 쪽 이동을 하는데요. 송민규가 밀어줬습니다. 일류첸코 쪽. 우리 살짝 패스의 팀들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1980년대 이었던 럭키 금성의 피아포옥에 이어서요. 네.